미래 창조도시 건설의 기한공익 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. 2017년 1월 9일 가평군수 김성기. 남편 측에서도 여기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라고 교통체증을 완화해라고 정말 법이 될까봐 두려워요. 아 그리고 또 지금 저기 전철역 앞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길이 체증 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그 남편 길로 연결이 될지 그것도 언제쯤 해결될지 궁금합니다. 보도블록 정비를 부탁드리고요. 또 그 같은 장소 학교 좌우로 오목교 그리고 오골이 가는 방향이 어둡습니다. 저희 학교가 중심이 돼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시고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컨설팅,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회를 네, 남이섬 주차장이 지금 하나 있는데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. 하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걸 안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. 왜냐면은 지금 각 그 식당마다 주차장이 다 있죠.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. 그걸 해주다 보니까 각 식당에서 여론이 그 식당을 저쪽 끝에 해주게 되면 자기네 주차장, 식당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된다. 그래서 이게 반대급부로 그런 여론이 또 있어요. 그 가평고등학교 정문 좌우쪽에 보도블록이 네, 상당히 그 불량하다. 가로등이 밝지 못하다. 예,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 학생 입시에 관한 컨설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사계교 540명을 9월경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. 가평고등학교에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한 명, 고려대 세 명, 연세대 두 명, 중앙대 한 명, 뭐 건국대 2명, 경희대가 10명, 그래서 서울에 들어간 학생만 42명이에요. 서울만. 그래서 전체 전국적으로 간 학생이 213명입니다. 남이오골에서 딱 올라오면 대곡 사리 해관이 있습니다. 해관서부터 운동장 입구까지 그게 2차선이거든요. 좌회전하기가 어려워서 서울 가는 차 짓기를 못합니다. 2차선이니까. 그럼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주변에 땅은 거의 군에서 매입된 걸로 알고 있고 확장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건이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남이오골이 내려와서 좌회전하기 너무 짧다. 한 제 개인적인 생각엔 15톤 내지 20톤만 더 줘도 3대, 4대는 빠져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컬 푸드 자체 협동조합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조례도 군주 조례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신청도 없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군 차원에서 구성이나 앞으로의 군 지원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원래 그 교통 체증에 대한 민원은 되려 군에서 남이섬으로 제안을 주셨던 거예요. 그래서 그 해소 방책으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립을 하라라고 만들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가 쪽 그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만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추진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여쭙고 싶고요. 또 한 가지는 그게 안 되더라도 그게 그 달전 이장님께서 그런 여론을 만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아니 해관을 지나 공소로동장 가는 사거리까지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현지 나와가지고 확인을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로컬푸드를 좀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. 민간인이 주도한 그런 협동조합하고 군청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협의체하고 지금 이게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께서 농협과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좀 같이 가야지 이렇게 이원화돼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남이섬 들어가는 양쪽 그 저기 그 상가들에 대한 좀 여론을 좀 들어보시고.
보시고, 예, 우리가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게 뭐 이상이 없을 거예요. 그때는 저한테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저희가 사업비를 제가 직접 뽑아봤습니다만은 2015년부터 16년, 17년까지 3년 동안 순수한 사업비만, 순수한 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5,800억이에요. 뽑았어요. 예산 부서에서 뽑았는데 거기에 국비가 2,000억 원, 도비가 670억 원,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2,300억 원. 그래서 5,800억 원의 순수한 아주 다른 건 아니고 공사하는 것만 이렇게 가평이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2017년도 정년 새해 바쁘신 데에게 참석해 주신 우리 지도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600여 공직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